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음의 준비 되셨으면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 주십시오. 베스티의 그 유지양이 솔라라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, 들었었어요. 아이돌인 것 같습니다. 네. 이분은 걸그룹 여자친구의 메인보컬 유지씨입니다. 여자친구의 메인보컬 유지씨입니다. 유지씨입니다. 아, 여자친구. 걸그룹 여자친구의 메인보컬 아, 유지씨입니다. 걸프렌드. 아. 지켜줘 때까지 안녕하세요, 최윤아입니다. 널 지울 수만 있다면 헤쳐져도 안녕하세요, 걸그룹 여자친구 메인보컬 유주입니다. 네. 아, 올해 나이로 만 17살입니다. 진짜? 17살이면 우리 MC 그리하고 동갑인가요? 97년생 맞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네. 아, 97이야? MC 그리보다 한 살 많구나? 거짓말! 아. 김형석 씨, 만 17살의 아니, 여성의 목소리에서 이런 대단한 그, 가창력이 아까 나옵니다. 아까 제가 제시제이라고 얘기했는데 가창력 파워풀한 미국의 정말 가장 핫한 가수거든요. 그 가수와 견줄만 해요. 근데 나이가 17살이고 네. 정말 여린 몸에 그 17살입니다. 그 노래는요, 그냥 천재예요. 정말 네. 노래 잘하는 친구예요. 어땠습니까? 1라운드와 2라운드. 너무너무 떨렸어요. 일단 저희가 올해 1월에 여자친구라는 그룹으로 데뷔를 했는데요. 유리구슬이라는 곡으로 저의 목소리를 알리게 되고 또 기회가 닿게 돼서 우연히 봄이라는 드라마 OST로도 저의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었어요. 근데 이렇게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라이브로 이렇게 다시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네.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무대였고 후회 없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. 네. 여자친구를 줄여서 여친이라고 하나요? 저희 매니저님께서만 그렇게 부르세요. 네네. 여자친구의 메인보컬이었습니다. 유주씨에게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만약에 딱 틀었는데 제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뭐 겸손하게 소리소문 없이 캡처를 계속하겠죠. 그래서 몰래 앨범에 저장을 해놓을 거예요. 좀 들키면 부끄러우니까.